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이제 모의해킹 업무, 이게 모의해킹으로 저희들이 진로를 선택을 했을 때, 이제 어떤 업무들을 하냐라는 겁니다. 예전에 강의를 할때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의해킹을 선택하면은 어떤 업무를 하는가 궁금합니다.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뭐 웹을 하냐, 모바일 하냐,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그런 이야기 아니고 좀 크게 더 크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는 금방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어떤 그 우리가 인프라, 보통 인프라 쪽이라고 한다는 대외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모의킹 업무가 첫 번째는 다 포함이 됩니다. 예, 우리 대외적인 서비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많은 대중들이 이게 그 접근을 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든 아무튼 접근을 해서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 쪽이 그래서 이제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 서비스는 모두 다 거의 다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사용하지 않냐 뭐 이렇게 하기 전은 당연히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접속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은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이 웹이라는 공간을 통해 가지고 다시 경유를 해 가지고 접속을 해서 우리한테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아무튼 기존에 했던 그런 인터넷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거죠. 당연히 이제 모바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이제 앱 자체,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이제 점검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웹이든 모바일든 아니면은 웹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전에는 액티브엑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액티브엑스 같은 경우도 많이 걷어냈긴 걷어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도 통합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웹에서 제어를 할수 없는 부분들을 PC에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웹이든 모바일이든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리버싱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작게 작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1번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모의해킹을 진단하는 겁니다. 모의해킹을 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어디냐? 거의 대부분 이제 블랙박스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블랙박스라는 것은 어떤 그 대외적인 서비스를 그냥 어떠한 소스코드나 그런 것들 없이 어떤 정보들 없이 그냥 도메인의 정보들을 가지고 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블랙박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뭐 여러 뭐 나눠져요. 이게 저는 이제 블랙박스하고 그 다음에 그레이박스, 화이트박스 요세 개로만 나누는데 문서 팬테스티 문서들을 외국 문서들을 보면은 또뭐 크리스탈 박스 같은 경우는 아무튼 뒤섞여 있어요. 굉장히요. 근데 그세 가지만 어느 정도 아시면 될것 같고요. 화이트 박스라는 것은 뒤에 설명하는 그런 저는 소스 코드 진단 형태로 이제 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 어떤 곳에서는 화이트 박스라는 것은 어떤 정보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어떤 테스트 계정이나 그런 것들, 그다음 내부에 있는 내그 인프라 진단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화이트 박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요거는 그 어떤 가이드에서 써지냐에 따라서 어느 정의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 환경에 따라서 달리 이제 용어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블랙박스라는 것은 대외적인 서비스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계정을 가지고 있던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던 접근을 해서 내부까지 침투를 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웹, 모바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로 게임이나 아니면은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나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사용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컴퓨터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클라이언트나 서버 프로그램들 형태, 설치가 되는 그런 형태들이죠. 그래서 그런 형태들에 대해서 이제 모의해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스 코드 진단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소스 코드 진단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도 뭐 계속 이슈예요. 이 소스 코드 진단하는 것들은 의무화가 되곤 돼 있는데 이거를 계속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뭐라고 하냐 이것도 효과가 그렇게 크냐 크냐 예, 그런 것들 관점에서 많이 이야기를 좀 하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소스 코드 진단이라는 것은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시큐어 코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큐어 코딩이라는 것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요거를 진단하는 사람은 바로 이제 모의해킹 쪽에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웹과 모바일 같은 거를 공부를 하실 때 그냥 이 공격자 관점에서만 보시지 마시고 실제 소스 코드 진단, 이렇게 시큐어 코딩까지 같이 이제 공부를 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때를 또 대비해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어떤 프로그램들을 사용했냐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틀리고 뭐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스 코드 진단 같은 경우는 하다 보면은 다양한 웹들을 다양한 것들을 다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자바 같은 경우나 C 언어 같은 경우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웹 프로그램 같은 경우네요. 웹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게 지금 만들어지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JSP, PHP 그런 환경 자바, 그 다음에 모바일 같은 자바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C 언어이죠. iOS 같은 경우는요. 그거 외에도 최근에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웹을 구현을 하죠. 장고 같은 거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 펄로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러한 다양한 환경들, 콜드 퓨전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는데, 콜드 퓨전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언어들이요. 근데 아무튼 이러한 언어들, 루비 같은 환경들, 이런 환경들이 어느 경험을 할지는 모릅니다. 그냥 그때 가가지고 닥치게 되면은 그때 또 닥치게 또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스 코드 진단 같은 경우에 그래도 많은 비율들을 차지하고 있는 자바나 JSP 환경들을 가지고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PHP 환경도 굉장히 많이 써요. PHP가 퍼포먼스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프라 같은 경우가 다 이제 리눅스 기반으로도 바뀌고 뭐뭐 바뀌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 말고 이제 새롭게 변경되는 것들도 PHP 환경으로 많이 이제 합니다. 큰 곳은 말고요. 중소기업이나 그런 곳 중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에서도 PHP 환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소스 코드 진단에서도 이런 환경들을 구성을 한다. 이런 환경들을 진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근에는 이제 좀 인프라 진단까지 같이 좀 모의해킹 인력들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전에 이제 인프라 진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스크립트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하는 진단이에요. 그래서 주요 정보 통신 기반 시설, 기술적 취약점 진단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많이 진단을 하게 되고 컨설팅 회사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맞춰서 스크립트를 제작을 해가지고 고객사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아니면 고객사한테 직접 서비스를 스크립트를 해서 진단을 해서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요것들을 기술적 취약점 진단, 기술적 컨설턴트하고 이제 모의해킹 쪽하고 팀들이 서로 이렇게 조금 나눠지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팀이 이 서비스별로 나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 팀이라는 것을 A라는 팀이 하나 있으면은 이 안에 이제 모의해킹이란 그 인력들과 그 다음에 컨설팅 인력들이 같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경우죠. 요거를 이제 서비스 공공기관이면 공공기관, 금융권이면 금융권 해가지고 부서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나눠집니다. 예전에 했던 것들을 조금 더 서비스로 이제 좀 나눠져가지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큰 회사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나눠지고 그 다음에 기관들이 예전에도 이제 ISMS나 그런 것들이 PIMS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더 이거를 기준으로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ISMS라는 그 인증에 대해서 좀 많은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안에서 기관들이 짰죠. 기관들이 짰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인력들을 별도로 다 이렇게 관리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특히 모의해킹 같은 경우에는 이 2주나 4주 이렇게 계속 다른 서비스들을 옮겨가면서 진단을 하는 경우들이 이전에 이렇게 많이 있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기술적 인프라 진단을 할 때, 또그 모의해킹 인력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모의해킹 사업만 있을 때도 또 다른 곳에 갔던지 또 이렇게 해서 어떠한 일정들을 또 분배를 한다거나 그런 어려움들을 관리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의해킹 인력과 플러스 인프라 진단을 같이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일정들을 좀 관리하기 수월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프라 진단 같은 경우가 좀 자동화 형태로 많이 되고 스크립트가 이제 어느 정도는 다 기반들이 다잘 잡혀 있고 가이드들도
워낙 좀잘 되어 있는 기업이어서 조금 이렇게 같이 경업을 하는 그런 인원들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모예킹 인력들을 뽑을 때 인프라 진단까지 같이 할수 있는 인력들 좀 이해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역량을 보긴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물론 이제 무선 진단 그런 것도 다 여기입니다. 모예킹을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 여기고요. 무선 진단 같은 경우나 뭐 기타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런 뭐 자동차 해킹이나 다 이쪽이에요. 예, 다 이쪽 그 모예킹하고 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제 치매 대응을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해요. 이것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인데 보통 이제 컨설팅을 모예킹 컨설턴트를 하다 보면은 고객사 쪽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맡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고객사 쪽에서도 어떤 서트나 관제들을 이렇게 두고 있으면 괜찮아요. 이게 두고 괜찮다는 것은 두고 있으면은 그런데 뭐 이렇게 어떤 치매 대응이 발생을 했을 때 대응하기도 수월하고 그 다음에 외주 쪽에서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월하게 이제 대응을 하고 하게 되는데 그렇게 치매 대응의 서트 쪽이나 관제 쪽이나 그런 것들을 두지 않은 회사 어느 정도 중소기업 정도 수준 아니면 공공기관의 일부 공공기관들이나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매 대응 같은 경우를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게 자체적으로 이제 보안 담당자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혹시 치매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혹시나 이제 모예킹을 내가 받고 있었다. 모예킹을 이제 업체들과 같이 이제 계약을 한 상태다면은 모예킹 쪽에다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그래도 이 치매 대응 쪽하고 모예킹하고는 엄연히 다른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적인 것은 솔직히 컨설팅 회사에서는 모예킹 인력들이 어느 기술적으로 이렇게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 앞서서 이렇게 업무를 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치매 대응이라는 것그 안에도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이라는 것과 어느 정도의 이제 포렌식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물론 이제 포렌식이라는 분야들도 이게 쭉 들어가면 거기까지 들어가진 않고요. 이거는 만약 그것까지 다 하면은 정말로 이제 슈퍼맨이죠. 그래서 치매 대응이라는 일부와 악성 코드 바이너리 분석의 일부 정도를 해서 실제 어떤 영향들을 줬는가 얘가 치매 대응을 하다 보니까 악성 코드가 발견되면 악성 코드도 당연히 일부 검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1번과 2번, 3번, 4번이라는 그런 역량들 그런 업무들을 이렇게 신입을 할때 이런 것들을 다 본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요. 이런 말들이 아니고, 모예킹이라는 조직에 들어갔더니 이런 업무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어떤 장비들, 이게 고객사 쪽에서 장비를 이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이제 구입을 해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장비 솔루션 이제 보안성 검토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미리 이제 보안성을 검토를 해서 요 장비들 그 안에 보면은 이제 BMT 점검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업체들 간에 이제 그 성능 경쟁을 하는 거죠. 성능에 대해서 그다음에 관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경쟁을 그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장비들이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BMT 점검이라고 하는 것이고, BMT 점검 과정에서 이제 이런 보안성 검토나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했을 때, 물론 이제 그냥 업체들 그 BMT 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들 A라는 업체하고 이제 B라는 업체들이 이제 들어오고 C라는 업체들이 이렇게 경쟁을 붙게 될 건데, 이 경쟁을 붙는 과정에서 이 업체들 말을 가지고만 뭐 판단하는 경우도 있겠죠. 당연히 체크리스트를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관리실무자가 어느 정도 이제 그냥 이론적인 부분에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검토를 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야를 조금 기술적으로 더 검토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솔루션을 도입했을 때 오히려 솔루션을 도입하지 않을 때는 위험이 없었는데 솔루션을 도입하고 난 뒤에 그 솔루션에 대해서 취약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들을 이제 모이키 관점으로 좀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 자체에 대해서 취약점들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서보안 같은 거나 DLP 같은 거, 고객정보검사 솔루션, 아니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솔루션들이 들어왔을 때
같이 IPS 장비도 똑같고 DDoS 장비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모의킹 인력들이 직접 고객사 쪽에서 같이 서포트를 해주면서 BNT에 한 어느 정도의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들을 맡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앞에 1번, 2번, 3번보다 많은 비율들은 아닙니다. 뭐 1년에 정말로 많으면은 두세 번갈 수도 있는 것이고, 뭐한번 정도 아니면 못 가, 안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런 것들 업무들을 닥치게 될 것이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리 실무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보안 장비들을 많이 다루게 되는 경우가 오면은 요것들이 굉장히 큰 경험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섯 번째는 내부적인 연구들을 하게 돼요. 이 내부적인 연구를 할 때는 당연히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게 내부적인 연구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컨설팅 회사 내부적인 팀 내에서 이제 그 외부적인 업무가 없을 때, 외부 프로젝트가 없을 때, 회사에 들어가지고 놀수 없잖아요. 계속 또 앉아 있으라 그러면은 뭐 2주 동안은 외부 프로젝트 없으니까 그냥 쉬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보고서를 이제 퀄리티를 높이는 그 작업들을 하게 되거나 제안서를 작성을 이제 서포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적인 연구들을 할때 보통 이제 웹 쪽을 잘한다면 웹을 선택해가지고 최신 취약점을 분석을 하면 되는 것이고, 리버싱을 어떤 그 웹, 그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이나 그런 쪽이나 리버싱을 더 잘하면, 아니면 모바일 쪽을 잘하면 그쪽을 선택해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이제 많이 보는 것은 이제 익스플로이트 DB 쪽에서 특히 리모트 익스플로이트 이쪽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 익스플로이트 DB에 올라져 있는 그러한 공격 코드들을 실질적으로 실제 한번 실습을 해보고 성공을 시켜보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스 코드를 이제 공격 코드들을 다 분석을 하나씩 하고 원리들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두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 뒤에 그 여섯 번째 있는 내부 연구들은 어차피 앞에서 다뤘던 그러한 1번, 2번, 3번, 4번에 그런 것들은 큰 도움들이 되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뭐 중간중간에 참 많은 업무들이 닥쳐와요. 일부 좀 개발 업무들도 좀 있을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국채 사업을 이렇게 가져오다 보면은 별의별 업무들을 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경험을 하게 될 건데,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이야기한 것들은 이한 여섯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학습을 할때좀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특강 때더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